여러분, 오늘은 어떠세요? 여튼간에 신나고 즐겁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엄청 많이 풀렸어요. 아, 너무 좋다. 그죠? 얼른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지만 이것도 만족해야죠. 오늘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해서 예쁜 포맨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랑을 전달할 만한 아주 러블리한 그런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레폼을 각을 약간 밑쪽으로 뾰족하게 해서 어슷하게 밑으로 갈수록 깊게 잘라내겠습니다. 이렇게 좀 더 역삼각형에 가깝게 밑으로 좀 좁아지는 형태로 플로럴 폼을 깎아주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철사가 필요하고요. 잘라놓은 장미 줄기의 밑부분을 일자로 밑에 끝부분에 너무 많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길이를 맞춰주고요. 중간 부분에 이 장미 줄기를 돌려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두 바퀴 돌려서 고정을 시켜주고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고요. 밑에 부분에서 뚫어서 위쪽까지 올려줍니다. 윗부분에도 철사를 대어주고 크로스를 시켜서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철사를 끊어내고 두 개의 리본을 교차해서 넣어주었고요. 이거를 걸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검은 홍시 하나 걸어놨습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모양을 만들 때 소재로 밑바탕을 그림을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블로초 준비했습니다. 미모사 이파리와 이 블로초를 활용해서 아주 가볍게 스케치를 해줄 겁니다. 먼저 아래쪽에 뾰족하게 올려주고 귀 하나 그리고 수염 하나 눈, 코, 입만 있으면 되겠네. 이제 이런 사이에다가 부드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런 라인에도 소재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 밑그림에 스타치스로 조금 더 채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타치스는 라인을 그렸던 그 주변으로 해서 짧게 넣어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넣었구나. 이제 장미를 넣어볼까 보다. 이제 메인의 꽃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큐티걸 준비했고요. 노틀담 장미 준비했습니다. 아, 향 너무 좋다. 라인에 맞춰서 여기 귀 하나 만들어줬어요. 반대편에 그리고 반대편에서도 옆에도 옆라인에도 잊지 말고 해줘야 입체감이 훨씬 더 예쁘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옆에도 이 양 옆에도 신경 써서 넣어주고 자 이렇게 장미를 넣어주었습니다. 처음에 스케치를 잘 해놓아야 장미 더 어떠한 꽃을 시작할 때 좀 수월합니다. 처음에 그냥 대충 채워넣기로만 해놓으면 이 꽃들을 가지고 모양의 크기를 만들어 나가야 되다 보니까 헷갈리기 시작해요. 아, 이 정도면 되나? 저 정도면 되나? 아, 이 정도로 집어넣어야 되나? 아니면 빼야 되나? 이런 고민에서 이제 막 모양이 흐트러지지만 처음에 스케치를 아, 이 정도의 크기로 내가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앞쪽에는 뭐 한 뼘 정도 나오고 아래에는 약간만 튀어나오게 해야지 뭐 이런 구상들을 미리 소재를 가지고 만들어 놓았다면은 이제 이런 꽃들 넣을 때가 훨씬 수월해지기 시작해요. 저는 안에 플로레폼도 좀 가려주고 또 모양의 형태를 조금 더 정확하게 만들고 싶어서 좀 짧게 잘라서 이 장미들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옆라인에도 꽃들을 절대 잊지 말고 넣어줘야지 예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 라눈큘러스. 아, 색깔 너무너무 러블리하네요. 러블리. 이런 부분 지금 귀 하나가 지금 없잖아요. 귀 하나 만들어주고 또 다른 부분도 채울 꽃들을
넣어줄 거예요. 아래에 뾰족하게. 중간에, 어우, 너무 예쁘다. 이번 귀는 조금 위로 올려서 약간 더 토끼 귀를 쫑긋한 것처럼. 다시 가죽으로. 이 안에서도 아주 미묘한 격차가 입체감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높낮이를 내가 옆에 있는 꽃과 어떠한 차이로 깊게 더 넣을지 아니면 뺄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이제 저는 라논큘러스까지 넣어주었거든요. 더 넣을 수는 있지만 이제 다른 꽃으로 좀 채워볼까 봅니다. 그래서 스톡을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스톡은 두 가지 색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짧게 잘라서 깊게 넣어주고 플로럴 폼은 검정 색깔이 거의 보이지 않도록 스톡으로 채움을 해줍니다. 통실통실하게 물이 차올라가지고 볼이 아주 꽉 찬 듯한 그런 스톡이에요. 어, 너무 예쁘다. 제가 오케이. 자, 그 다음 스톡이랑 장미 뭐 이런 큰 꽃만 넣어도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죠? 이제 작은 꽃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마무리까지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프록스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온도는 올랐는데 제가 계속 찬물을 만지니까 아, 손이 시려워요. 작은 꽃을 큰 꽃 사이에 곳곳에다가 넣어줍니다. 뒤편에서도 넣어주고 실엔에도 함께 활용하겠습니다. 이제는 얇은 줄기의 꽃만 활용해서 이 사이사이를 채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짧은 곽꽃도 있는데 곽꽃도 좀 넣어볼까요? 형태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꽃의 높이를 보고 그대로 따라서 길이감을 만들어줘야지 지금 만들고자 하는 하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헬레버루스 버터플라이 라논큘러스까지 두 가지를 넣어 볼 텐데요. 너무너무 예쁜 하트 모양이에요. 그죠? 여기에 이런 공간들을 채우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좀 더 과감하게 한번 넣어볼 생각입니다. 버터플라이 라논큘러스는 큐티클 위쪽으로 해서 튀어나온 듯하게 표현을 해주고요. 여러분 이렇게 너무 예쁘게 끝났어요. 포인트가 될 만하게 펜지 준비했거든요. 이 펜지가 너무너무 이 주기가 얇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한두 개만 포인트가 될 만한 공간을 찾아서 딱 넣어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대로도 너무 예쁘죠? 예쁘지만 저는 이 펜지에 욕심이 있기에 좀 넣어보겠습니다. 너무 예쁜데 넣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 넣기 너무 힘들어. 안 넣을래, 안 넣을래. 딱 세 개만 넣었습니다. 세 개만. 아, 너무 힘들어요. 너무. 이렇게 여러분 끝났습니다. 예쁜 하트 모양 포맨더가 됐습니다. 사랑을 전달할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 그냥 발렌타인데이 하면은 몽글몽글해집니다. 저는 그 옛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남자친구와 이렇게 초콜릿도 주고받고 편지 주고받고 선물도 주고받았던 그런 옛 추억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시 새겨보면은 그냥 되게 기분 좋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좋은 날에 정말 사랑하는 분들에게 맛있는 초콜릿과 예쁜 꽃 한 송이 선물 한번 해보세요. 너무너무 감동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또 한번 달려봅시다.